공부를 하고 나서 그려보면은 뭔가 변해 있어요. 공부한 걸 적용해보면 돼요, 바로. 적용해보면 뭔가 변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토리 돌려서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그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은 나아져요. 뭐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아져요. 히스토리 돌려보면 뭐가 나아졌는지 보여요. 100% 보여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무조건 계속 그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지 마시고. 그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이게 좀 늘리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건 진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갖고 1시간, 2시간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러면 그냥 음악 듣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그림 생각만 하죠. 그렇게 한 10년 하면 늘겠지. 생각하는 시간을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한 10분 생각했어요. 10분 버린 거예요, 그냥. 얄짤 없어요. 이거는 저는 타협 안 봐요. 그냥 버린 거라고 해요. 버리지 마세요. 손을 움직이세요. 뭐라도 자료 찾고 손으로 그리세요. 손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일단 다 버리는 시간이에요. 손으로 움직이세요. 아닌 것 같아도 그리세요.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그리세요. 그리다 보면은 하나 그려보고 두개 틀린 거 그려보고 세개 틀린 거 그려보다 보면은 그래도 이걸 좀 넣어보면은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넣어보면은 그좀 괜찮겠는데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엉성하게 조금 그리다 말지 말고 끝까지 그려보고 똑같아질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원본인지 구분 못할 때까지 그려보세요. 그리고 나면은 해석 능력이란 게 생기고 그렇게 손으로 그려봤기 때문에 내 그림에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결과물보다는 공부라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완성하는데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한달 걸리고 두달 걸려도 충분히 공부한 게 많다면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정을 거치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게 그림 한 장에 한 단계씩 내려갈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존잘림처럼 되겠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늘어서 내가 첫 번째로 그림보다 두 번째로 그린 그림은 한 가지씩 느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그린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를 보면서 자, 여기서 2라는 그림에서 이만큼 늘었으니까 여기서 2라는 그림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늘어야지. 가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존잘린 그림 보고서 갑자기 여기서 왜난 저거만큼 안 되지? 그러고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마음이 좀 급한가 봐요. 좀 늘고 싶어서 좀 조바심이 많이 나요. 라는 예쁜 말로 자신의 게으름을 포장하시죠. 여러분은 그냥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은 거예요. 존잘림의 실력을 존잘림만큼 노력하지 않고 얻고 싶은 거예요. 포장하지 마세요. 조바심? 아니요, 게으른 거예요, 그냥. 도둑놈심 보여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모를걸요? 이건 해보기 전에 몰라요. 진짜 해보기 전에 몰라요. 어떤 노력인지. 저게 얼마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얼마나 많은 신체적 고통이 따랐는지 여러분들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꼭 공부하시고요. 대가를 치르시기 바라고요. "인체 8등신 재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8등신으로 안 그릴 거고 그냥 한번 쭉 알려드릴게요. 인체 그리는 것들 다 얼굴형이에요. 두상이 나오는데 보통 우린 계란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목구비가 들어가는 공간의 크기보다 위에 상부의 머리 통 크기를 훨씬 넓고 큼지막하게 그려요. 그리고 보시면은 얼굴 볼쪽 그릴 때 많이 실수하시는 건데
일단 눈썹 뼈가 나오고요. 과장되게 보여드릴게요. 눈썹 뼈가 나오고, 그리고 광대가 나오고, 광대 밑으로 볼살이 없으면은 꺼지고요. 이렇게. 그리고 볼살이 있으면은, 볼살이 보통 있게 그리죠? 볼살이 있으면 광대에 이어져서 볼살이 나오고, 볼살이 끝나고 나서 아래턱뼈로 꺾여져 나가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자로 하셔도 되는데, 개성껏 하셔도 되는데, 얼굴은 보편적으로 있다. 그리고 존잘린 그림도 보면 조금씩 다 있다. 해서 둥글게 하시는데, 너무 갸름하게 한다고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넉넉하게 가주셔야 되고, 이 각도보다는 최소한 더 나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가고, 귀는요, 이거 얼굴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좀 이어지긴 하는데, 눈썹 사이, 귀, 코끝 사이 정도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주면 잘 어울려요. 그렇게 하고, 자, 얼굴을 잡았다. 이제 몸 쪽으로 가볼게요. 몸 쪽으로 갈때 절대로 완성본 먼저 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주 얘기 드리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목까지는 그래도 잡아보세요. 체형을 여기서부터 지방량이란 게 있잖아요. 살찐 사람이 몸만 얇은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같이 늘어나니까. 목까지는 그려서 체지방량을 어느 정도 측정한 다음에 여기서 어깨를 그리기 시작하면 감안 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래에 뭐가 나올지 상상이 되면은 이미 취업했고 이미 프로고 이미 존잘이에요. 근데 상상 안 되는데 상상 되는 것처럼 아뭐요 정도 체형 나오겠지 하고 어깨 긋는단 말이에요. 그 순간 이제 긋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운데 라인 따라 볼륨감, 몸의 볼륨감 따라서 여기까지는 상체야.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체일 거야. 뼈대부터 잡아요. 무릎일 거야. 허벅지 반, 종아리 반. 그리고 여기서부터 몸통을 잡아요.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몸통을 잡아줘요. 가슴 근육 잡아줘도 좋고, 몸통 잡아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깨 넓이를 얼마나 해야 될지 보여요. 이거 없이 머리만 댕강 있으면은 아 이제 막 어깨 긋는 순간 틀려요. 무조건 가운데 라인으로 해서 상체 길이 잡고 그다음 하체 길이 잡고 그다음에 몸통 두께 잡으면은 그다음에 어깨 두께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맞춰서. 그리고 팔 튼신 알려드렸으니까 팔꿈치 위치 다들 아실 거고 그다음 팔 나오면 돼요. 중요한 거는 어깨 근육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 많은데 어깨 근육은 어깨에서 팔꿈치 사이 절반까지 옵니다.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그냥 요렇게 그리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신 없는 건 작게 그려요, 뭐든지. 그래서 어깨 근육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자꾸만 짤몽하게 그리세요. 요 정도 나와야 되고요. 좀 완만하게 그려볼게요. 정리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하체 들어가죠.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하체를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러면 이제 또막 훌쭉해져. 앞에서 보면 마치 몸이 일자로 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골반도 없고 허리도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 둘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사실 이쪽 다리는 다잘 그리는데 이쪽 다리가 문제인데 왜냐면 여기서 그냥 다리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려가서 한번 볼륨만 갖고 나와야 돼요. 어느 정도 근육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웬만해서. 골반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에, 이게 앞모습이라고, 자꾸 옆으로 벌어지는 골반을, 이게, 아예 반측면이라고 해서, 앞에서 봤을 땐 옆으로 벌어지는 골반이 적용 안 되지 않나요? 하는데, 반측면이기 때문에 옆으로 벌어지는 이 골반의 느낌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골반이니까 나가주고, 그리고 근육이나 살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나가주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균형이 잡혀요.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리고 다리 그리실 때 조금 이제 멋들어진 것도 이제 한 번씩 보기 시작하니까 다들 그 역관절 많이 그리려고 그래요. 역관절. 역관절 뭐냐면 동물들 있죠? 강아지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관절. 그래서 사람 다리도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정도껏 안 하면은 진짜로 약간 수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금 정도 잘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다리 라인 예쁘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면, 5대 3대 2에요. 허벅지, 종아리, 발목 5대 3대 2고,
요거 지켜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 처음 잡을 때, 이 라인을 이렇게 쭉 먼저 잡으세요. 점점 좁아지는 라인 먼저 잡아주고, 이 안에서 여기 맞춰서, 그냥 골반, 종아리, 허벅지군요, 무릎, 종아리 라인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은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거 없이, 가이드라인 없이, 여러분이 제일 틀린 이유가 뭐냐면, 크게 안 잡고, 일단 막 근육 라인부터 막 무릎이 이렇게 나오고, 막 내려가 보면 밑에쯤 그림이 이제 엉망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큰거안 잡으니까. 이런 얘기 해줘도 결국에는 또 똑같이 그리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양쪽 다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다들 주무시러 많이 가네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요거 보고 가시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아, 근육 너무 많이 했네요. 살짝만. 이렇게 잡고, 손은 쭉 폈을 때,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손끝은 허벅지 중간까지 와요. 쭉 폈을 때. 주먹쥐면 좀더 짧겠죠.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고, 몸이 요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막 그리세요. 중심 포인트가 뭐냐면, 정수리하고 배꼽 사이로 지나왔을 때. 높이는 신경 많이는 안 쓰셔도 돼요. 좌우로 사이를 지나오는 선을 지었을 때, 어우, 푸딩님 안녕하세요. 아, 저도 좋아요. 했을 때, 여기가 무게중심이란 거예요. 자, 이쪽 발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이쪽 발이 되어 있다는 건 짝다리란 거예요. 근데 짝다리처럼 안 그려져 있어요. 짝다리 되면 골반도 이렇게 휘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게 안돼 있다는 거는 중심이 안 맞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처음 그릴 때, 잡고 출발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심 잡으려면 조금 뒤로 불러줄게요. 그래서 정수리랑 배꼽 사이선을 지나가면은, 다리 사이 정도를 살짝 묶게 되죠.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러 가는 시간. 여기까지 이제 인체가 나올 거예요. 뭐 근육에 대해 공부를 잘했다면 잘 나올 거고, 근육 공부를 안 했다면 안 나올 거고, 여기서 옷을 입힌다. 옷 입히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켓 같은 거 많이 그래요. 자켓 같은 거 많이 그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구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몸은 둥글어요. 항상. 둥글어요. 요것만 해줘도 훨씬 좋아요. 캉캉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지혜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볼륨 잡아주시고, 볼륨 잡아주시고, 여기다 그냥 자켓 입히면 돼요. 뭐, 무슨 자켓이든. 특히, 뭐, 무슨 라이더스 자켓이나, 좀 스타일 있는 스타일리시한 자켓들 짧은 거 입을 때뭐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굳이 억지로 막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시는데 보통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자켓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요것도 관찰 잘하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부디 제발 여러분들 아마추어일수록 상상을 많이 하고요. 프로일수록 자료를 많이 봐요. 반대죠. 반대 같죠. 프로일수록 더 많이 자료를 의존하고 아마추어일수록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상상해서 그리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가주시고 이렇게 나오고 팔 그릴 때도 자꾸 뭐 주름 잡는다고 막 이렇게 그려요. 이거 속이 터져요.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그냥 사진 한 번만 보면은 알수 있는 건데 안 보고 그냥 아뭐 주름 져 있겠지 뭐이 정도 져 있겠지 이렇게 그려요. 아이 막 우라통이 터지네 정말. 보세요. 제발 보세요.